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여름입니다. 여름에는 땀들이 많이 나는데 자연적인 땀을 흘리지 말고 기도의 땀들을 많이 흘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정리하면 해결된다. 정리하면 해결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뭔가 몸도 마음도 무겁고 축 처지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렇다고 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좀 무기력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해야 할 일은 많은데 꼭 해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을 보면서 좀 마음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근데 더 힘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해야 되는데 마치 내일 과제를 제출해야 되는데 과제를 지금 시작해도 이게 늦는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것들 아마 여러분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한 주였습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제 서재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제 서재의 책상이 그 나의 복잡한 심정을 말해주듯이 뭔가 잡다한 것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노예의 서류 처리해야 될 것 같고 이쪽엔 또 이따만 책이 또 이쪽엔 다른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고 보니까 책상이 꽉 찼어요. 그걸 보면서 이게 내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내가 열심을 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인생이라는 게 뭐 내가 혼자 있는 것만 됩니까? 노예의 어떤 그 서류 하나를 제가 이제 맡아서 상조에 맡아서 하는데 그걸 이제 제가 이번까지만 하고 내일 와야 돼서 그걸 다 정리를 해서 줘야 되는데 그동안 제가 몇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돈 쓴 거를 빨리 나한테 보고를 해줘야 내가 그것을 빨리 정리해서 이걸 주는데 이 정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잘 안 줘요.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 목사님들이. 그래가지고, 그거 정리하다 만 거 이만큼. 또 여기엔 또 이런 서류 이만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이번 일주일 동안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뭔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의 생각이 딱 스쳤습니다. 그래, 일단 책상을 정리하자. 이 정리, 지금 정리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 일 펼쳐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다 이렇게 버려,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걸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일단 되든 안 되든 책상부터 정리하자고 책상을 깨끗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서랍에 집어넣고 하던 일들을 마무리가 안 됐지만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 마음에 뭔가 혼란스럽구나. 아직 정리 안 된 것들이 있구나. 미해결 과제로 가득 차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 중에 미해결 과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해결하지 않고 덮어두었던 문제는 반드시 현재나 미래에 어떤 나에게 다시 그 문제를 반드시 다시 겪어야 되는 그런 과제죠. 덮어두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다시 현재의 삶 속이나 또 미래의 삶 속에 내가 다시 겪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미해결 과제다. 심리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직면해서 꼭 해결은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는 해두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혼란스러운 뭔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의 그 보고 소식을 듣게 됐죠. 12명이 갔었는데 10명이 와서는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을 하죠. 이 말에 200만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가나안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유일한 꿈이 가나안이었고 가나안이 삶의 목표였고 목적이었습니다. 광야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은 이 가나안에만 들어간 모든 고생이 끝난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 세대는 고생하더라도 우리 자녀 세대는 그래도 편히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이 가나안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았는데 40년의 광야를 그렇게 모진 비바람을 맞으면서 견디고 참고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죠. 순간 모든 꿈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죠.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실망해서, 이 실망도 보통 실망이 아니죠. 인생이 무너지는 것 듯한 그러한 좌절감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밤새도록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200만 사람들이 눈물을 쏟으며 통곡합니다. 평생 이것만 보고 왔는데 여기까지 죽을 통 살 통 달려왔는데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땅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날벼락을 맞은 거죠.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동안은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좌절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목표 때문에 우리가 견디고 이기고 참고 인내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표가 한순간에 지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땅만 보고 왔는데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날벼락을 맞고 13장 32절에 보면 이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 이 가나안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 사람들의 신장은 장대하고 거기서 내필이 아낙 자손들을 보았다. 그러면서 이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과 싸워서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본문에도 말하지만 우리 처자들을 다 빼앗길 것이고 우리 그들의 칼에 우리는 다 쓰러져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건 뭐냐면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진실이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들, 허튼 소리 할 사람들, 각 족속에서, 각 지파 중에서 가장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 12명을 택했기 때문에 이들이 보고 와서 말한 것은 아주 정확한 현실 분석입니다. 아마 좀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가서 보고 있으면 에이 뻥일 거야. 그러면서 일말의 희망도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믿을 만하고 신실한 사람들. 그러니까 더 절망하게 되는 거죠. 급기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실망이 원망이 되고 그 원망은 분노가 됩니다. 원망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원망은 원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폭발하면 큰일 나. 그들은 실망하다가 우리가 뭐 때문에 실망했지? 저 모세 전업 때문이야. 그리고 그것이 모세를 향한 분노가 되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모세의 말이 이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거야. 그러면서 온 회중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터뜨리며 모든 핑계를 당신 때문이야. 마치 아담이 범죄하고 당신이 나에게 주어서 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 이 모든 원인의 결과가 하나님 당신 때문이다 하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는 거죠. 그러면서 온 회중들이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야, 아니야. 거기서 모세를 믿다가 죽게 되었으니 이제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우리가 다른 대안을 세우자. 다시 애굽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모세 저놈은 우리의 리더가 아니야.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게 무슨 리더야.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죽이려고 하고 이제 우리에게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 그래서 그 지도자와 함께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가끔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을 후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우리가 애굽,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돌아가는 신앙. 괜히 신앙생활을 했다. 괜히 예수 이렇게 깨달아오면 차라리 믿지 않았으면 좋을 뻔 했을 거야.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망하는 사람들 가끔 보게 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모세와 아론이 그 이야기 듣고는 풀썩 오늘 본문에 보니 땅에 주저앉고 엎드러졌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정탐하러 왔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대중 앞에 나타납니다. 절망과 분노로 얼룩져 혼란스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외칩니다. 우리가 그 땅도 가봤다. 우리도 그 땅에 가봤다. 우리가 그 땅을 가보니까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갈렙이 다만 너희들 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이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를 원망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을 설득합니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지금은 먹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 버전에는 밥이다. 이 표현이 더 좋아요. 너 내 밥이야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 지금 10명의 정탐꾼이 그들은 네피림이고 안악자손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고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면 넉넉히 이기고 걔네들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의 밥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보고 하는 장면은 다르다. 그러면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다를까요? 저는 종종 경험합니다. 똑같은 은혜의 현장이 있었으면서 어떤 사람은 은혜를 탁탁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는 기준, 그것을 결정하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하다고 표현하는데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엄마가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도 왜 이렇게 다른 결론을 낼 수가 있을까요? 이 여호수아 갈렙이 갈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 땅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도 이미 대부분의 대중들은 그들의 마음은 10명의 정탐꾼으로 기울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보려고 하는 대로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10명의 마음에는 현실을 정확히 보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 가나안 땅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땅이거든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보이는 땅이거든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자기들 현실의 눈으로만 보니까 네피림들이 커 보여요. 그들에 비하면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믿음을 싹 빼버리면 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처럼 그렇게 생각되지. 이미 대세를 기울었습니다.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의 말에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죽게 되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 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말이라도 들어야 되는데, 우리 A.W. 토조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의 음성을 들으라. A.W. 토조가 그런 말을 했는데,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말이라도 들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해도 이미 그들의 마음의 기울기는 이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이미 그쪽으로 흐름이 가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을 출발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겪고 하면서 분명히 해두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전에도 분명히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문제는 꼭 터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의 문제. 단순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미 이들은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왜?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출애굽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사람. 물론 섞여있던 이방 백성들은 그냥 따라 나선 사람들도 있지만 주로 이 핵심 메인 피플들은 전부 다 믿음이 있던 사람들만 출애굽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서 번번이 이들은 믿음을 활용하지 않았더라고요. 왜요?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지만 굉장히 낯설죠. 제가 컴퓨터를, 친구가 컴퓨터 매장을 운영을 했어요. 예전에 우리 신준이 이모 박한산 단수 입장이 옛날에 제 친구이었기 때문에 286이 처음 나올 때, 야, 이거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줄 알았죠. 286 처음 나올 때 제가 286 컴퓨터를 딱 장만했어요. 근데 굉장히 비싸게 줬어요. 새로운데. 그리고 한 2년 동안 286을 사용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컴퓨터 갖다 놓는 것만 해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한 2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386이 나오더라고요. 그때쯤 돼서 이걸 뭐 하려다 보니까 기능이 다 떨어져요. 386 살 돈이 없어갖고 286을 그냥 보관만 하다 버렸습니다. 있는데 활용하지 못한 거죠. 나중에 제가 보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때 당시 굉장히 많았어요. 교회 서류라든가 또 논문이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많았었는데 제가 그것을 하나도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쓰레기처럼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었어요. 왜 광야 생활을 겪게 했습니까? 40년 동안. 사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겪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었지만 이들은 믿음으로 별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믿음으로 사는, 믿음을 활용하고 믿음을 실천하는, 믿음의 훈련을 하는 기간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430년 동안 세상적인 방법을 익혔고 세상적인 처세술, 세상적인 것들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낯설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 훈련을 시킨 거죠. 왜요? 이 가나안에서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처세술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를 거치면서 믿음을 활용하고 믿음을 사용하는 훈련을 했는데 이들은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합니다. 그냥 광야를 겪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겪는다고 다 믿음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를 겪으면서 더 독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무기력해지고 더 부정적이 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믿음의 훈련. 여러분, 믿음의 훈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희망은 절망 속에서 필요한 것이듯이 믿음의 훈련도 믿어지지 않는 순간과 환경을 통해서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누가 믿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믿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 믿어지지 않는 상황, 이 문제가 절대로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상황, 그 상황에 우리를 직면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믿어지지 않을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현실을 보면서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믿어지는 것들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건 누구나 다 믿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믿어지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겪으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버틸 수 있습니까? 제 이성으로는, 제가 배운 바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 사막에 가봤어요. 잠깐. 한 1km도 안 되게 걷는데 그 가이드가 뭐라고 그러냐면 열사병이 걸립니다. 목사님들이 더 이상 걸어. 그 짧은 거리를 걸으면서 여기저기서 불평이 나와요. 요즘 여러분 세상 말로 목사님들이니까 그런 표현을 안 썼지만 어떤 새끼가 걷자고 그랬어? 막 이런 표현을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아니 누가 여기를 걷자고 그랬어? 스탑 그냥 가지. 그러면서 그 짧은 1km도 안 되는 거리를 걸으면서 물병을 그냥 두 병을 마신 거예요. 그 바람이요. 바람이 있고 짧은 거리를 걸었는데 입을 하얗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수분을 다, 사람의 몸에 있는 수분을 다 빼앗아. 그런 불합폭이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냈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저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죠. 번번이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자꾸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자꾸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불평했어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세가 깊어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물 떠와야 돼? 아니 물이 없대니까. 뭐 옛날 애들 요즘 말로 뭐 밥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지 그 말이나 똑같은데 물이 없다니까. 아예 물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었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백성이거든요. 가나안에서 하나님께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고.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근데 번번이 여러분 광야 40년 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추적해보면 항상 먼저 불평부터 시작했어요. 먼저 원망하고 시작했어요. 그것의 연장선입니다. 40년 동안 제대로 훈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사실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그 땅을 내가 너희 민족에게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현실과 그 문제에 직면해서 믿음을 발휘하기보다는 그 문제, 현실의 문제를 그대로 바라보죠. 그러면 누구나 불평할 수가 없어요. 여긴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 성장하느냐? 믿어지지 않을 때 내가 믿을 때.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으려고 할 때. 그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는 언제 배웁니까? 진짜 기도는요,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때 배우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가 잘 안 나오는데 그때 진짜 기도 훈련이 돼요. 진짜로 여러분 기도 안 나오면 고통스럽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목사가 기도가 안 나오면요 이것처럼 힘들게 설교는 해야 되고 의리는 끼쳐야 돼요. 근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되어져요. 시간이 되면서 이때 훈련이 되는 거야. 기도를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어지는 환경에서 누가 못하겠어요. 다 믿어져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안 되는 것을 함으로 되게끔 하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였지만,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은 어떻게 들어가죠? 백민지 집사님 어떻게 알았어? 틀려줘야 내가 재미있는데 정답은 바로 말. 이 가나안은 창과 칼과 좋은 환경과 우리가 싸워서 넉넉히 이길 만한 그런 처지와 형편이 됐을 때 들어가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이에요. 할렐루야. 아,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인데 지금 뭘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나 없나? 우리 믿음을 지금 이게 믿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 들어가야 돼. 이래야 되는데 지금 믿음에 대한 이 필터링을 하지 않고 지금 뭐 거기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키가 크니 싸움도 잘하게 생겼더니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니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은 믿음을 믿음이 있는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을 활용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땅입니다. 이미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잖아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을 했잖아요. 믿음이 있으면서 없는 척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보면 아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믿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저 주신 믿음이 우리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믿음이 삶의 방식이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 그 나라의 백성들 바로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을 활용하는 그런 백성들. 믿음이 없어요. 그 말을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와 변명으로 우리는 너무 많이 사용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그러나 우리는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아직은 못하겠어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 훈련이란 믿음을 소유하는 훈련이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훈련시킨 것은 바로 믿음을 활용하고 이미 그들에게 주신 믿음을 사용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실패한 거죠. 믿음이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거죠. 믿음이 주어졌는데 활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겁니다. 안 줬으면 달라고 하면 되는데 이미 줬는데 활용하지 않는 거죠.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극단의 처방을 내립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 무슨 말입니까? 결국 믿어야 될 순간에, 믿음을 드러내야 될 순간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을 쏟아낸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분명히 들어간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이 순간에 믿음을 활용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너희들 세상적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들어가지 못한다고 너희들이 했으니까 그래 너희들이 못 들어간다고 못 들어가는 거야. 너희들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가 중요합니다. 때로는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이게 소원한 이 뚫는 이것처럼 때로는 무거워요. 저하고 세간 집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세간 집사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목사 그러면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목사가 최고의 약점입니다. 장로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또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싸울 때 그 사람들은 결정의 순간 예수 믿는 것들이 저래? 그럼 우리는 혼자거든요. 그게 때로는 무거워서 이것도 아유 그냥 이 목사만 아니면 그냥 이거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좀 어리석은 생각이죠. 믿음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죠. 바꿔보면 목사이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10번 욕할 거 한 번 욕할 거 100번 분노할 거 한 10번만 분노하고. 그러니까 멀리 보면 이게 축복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는 세대를 보면서 우린 다시 이 광야 시대를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과 그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신뢰했던 이 1세대 광야 세대 사람들은 결국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 때문에 평생의 꿈이 사라졌습니까? 주시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주신 믿음을 활용하지 않게 지금 평생을 고생해서 그 꿈만을 바라보고 왔는데 지금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린다. 바로 믿음을 활용하지 못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믿음으로 반응을 못해 할 수 없어요. 제가 요즘 내적 치료를 하는데 그 외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분이 입에 달고 하는 말이 있어요. 계속해서 아니 그렇게 못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아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알죠. 근데 그는 아는 것 뿐이지 아니 그렇게 못해요. 아, 그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 이야기를 자꾸 목회자로서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럼 신앙생활을 왜 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활용해야죠. 이 한국교회는 이것을 활용하는 법을 잘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기도응답 안 되고 불평하고 원망으로 다 반응해버렸어요. 아니에요. 그때가 정말로 믿음이 필요한 때예요. 그래서 신앙은 순전한 신앙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설교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그 삶을 추적하면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곱의 신앙은 순수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드라빔 신앙과 무속 신앙, 응? 그 세속적인 신앙과 하나님 신앙을 같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야곱.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자기 방법과 수단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럽죠. 이것도 잡고 있고 이것도 잡고 있고 이걸 내려놓아야 이쪽으로 가서 온전한 신앙, 순전한 신앙을 갖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조상들에 비하면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죽을 때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참 비극적인 고백이
내 삶의 연수가 조상들의 연수에 미치지 못하지만 조상들보다 훨씬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살래요? 자기가 선택한 거지. 이미 하나님이 은혜를 다 주셨어요. 야곱이 뭐 속이지 않더라도 자기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양떼의 복을 다 주실 것이라는 복을 다 주셨어요. 근데 그걸 신뢰하지 못하고 순풍나무 껍질, 살구나무 껍질 벗겨서 양에게 보여주고 그러면 뭐 얼룩달록 하게 된다고 그렇게 믿은 거죠. 무속신앙, 세속주의적인 신앙과 함께 갖고 있으니까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뭐 하나 이 결정할 때도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다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활용하면 삶이 굉장히 단순해져요. 단순해져요. 복잡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으면 선택 가는 길이 여러 가지면 이게 어디로 갈까? 세상 길은 그래서 복잡합니다. 넓은 길. 아니, 하나님이 언제 거짓말한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고 했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 앞에 왔으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도전할 생각을 안 하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흔들려가지고 우리는 못 가게 됩니다. 절대로 갈 수 없다. 그러면서 낙심하는 이들을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활용하면요 홍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 내일 죽게 되어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풍랑을 만나 거의 죽게 되어도 전혀 요동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리해야 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10명은 안 되는데 왜 2명은 된다고 말했을까요? 보는 방식이 달랐어요. 생각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2명은 믿음으로 보았고 믿음으로 생각했고 믿음의 방식을 활용했지만 10명은 믿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보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고 믿음의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쳐요. 믿음을 활용하고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애굽의 근성들, 종의 근성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는 근성들, 이제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우리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선택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이제 죄가 정리돼요.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달콤한 세상의 유혹을 정리하십시오. 돈과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신앙생활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정리할 건 정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제가 군대 가서 고민했던 게 주일날 축구합니다. 축구가 정리가 안 되니까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게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군대에 갔으면 뭐 군대는 특별한 사회이기 때문에 주일날 뭐 굳이 꼭 교회를 안 가도 되지 않나? 특별한 일은? 예를 들면 훈련을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못 가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엄청. 그러니까 뻔질나게 주일 성수를 어겨버려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주일날 축구 결승이 딱 되니까 하나님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축구하러 나가드립니다. 이 정리가 안 되니까 복잡해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침투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과 의심들, 종류의 습관들, 헛된 욕심들,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널브러져 있으면 이게 삶이 복잡해지고 끝나지. 저는 인생을 살면서 혹독한 현실을 만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려는 유혹이 들 때마다 외쳤습니다.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번에도 게스트하우스 우리가 구입하면서 결정을 하고 3억에 가까운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제 마음에는 별로 그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결정할 때 이걸 할 수 있나 없나, 내가 돈이 있나 없나 이거 안 했어요.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우리 교회가 가진 꿈과 비전이 뭔데? 네? 하고 결정했어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을 다 치르기까지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생각할 때 막막했지만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우리는 그 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주님만 남겨놓으면 어떤 일을 선택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선순위가 주님이면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 결정이 어려운 것은 너무 우리가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세상 것들과 내가 아직도 여전히 사랑하는 것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백민지 집사님이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언젠가는 친구들이 문제가 아니라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좀 힘들어질 수 있다. 어떤 것을 결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사실이거든요. 사실이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믿음을 활용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큰 산 같은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돼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돼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이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믿음이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새벽마다 이 야곱의 에피소드를 보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순전한 지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전한 시간. 대안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게 순전한 시간이죠. 그러나 야곱에게는 지금 혼합신앙이 있죠. 드라빔도 믿고 또 자기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뭔가 결정. 그래서 새벽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누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큰 주제죠. 누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고난에 부딪히면 누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 욥기는 그것에 대한 답을 주잖아요. 순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 그래서 욥의 고난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마귀가 와서 그러죠. 당신이 하나님 당신이 야곱 그 욥에게 물질도 주고 복도 주고 자선도 주고 지금 그런 복을 주니까 야곱이 당신을 욥이 당신을 섬기는 거지. 그렇지 않고 저거 다 없으면 욥은 절대 당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기를 하죠. 근데 처음에는 욥이 그런 줄 알았어요, 자기. 그러면 처음에는 고난 당할 때 자기 재산이 날아가고 가족들이 다 죽어 나갈 때 욥은 그렇게 고백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더 가중될수록 이제는 아내마저 떠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면서 아내마저 떠나고 주위에 한 사람도 없고 이 피부암 때문에 기하점으로 막 등을 긁으면서 부대기가 막 몸에 생기는 그런 고통 가운데 극심한 고난이 오자 욥의 진심이 드러나지.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더니 귀로만 들었더니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는 이게 뭐예요? 무슨 신앙이에요? 실전 신앙. 믿음은 실전 신앙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을 활용해요.
믿음을 활용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이거 위장된 믿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더 많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면 반드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닐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사랑에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사랑에 이유가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 이유 우리 삼진집사 현선이를 사랑하는데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아, 매력적으로 보여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노래 못하면 그 사랑은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왜 사랑하지? 글쎄 몰라 그냥 좋아.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잘했나요? 우리는 항상 우리 그 예원이가 어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상진집사 물어봐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어보니까 예원이가 명답을 했어요. 엄마가 혼날 때는 혼낼 때는 아빠가 좋고 아빠가 혼낼 때는 엄마가 좋다는 거예요. 굉장히 솔직해요. 그게 말이 이건 어린아이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잘해줄 때는 하나님이 좋고 바알이 잘해줄 때는 바알이 좋고 혹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도응답 해줄 때는 하나님 최고고 하나님 기도응답 안 해줄 때는 하나님 믿고 업그레이드 유어 라이프가 되죠. 이제 그런 미숙하고 이제 수준 낮은 시장에서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잘되게 할 것이고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할 것이고 이거 마음속으로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우리 꿈틀기의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저주신 은혜를 주신 믿음을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